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작곡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강서구 곳곳에 숨어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찾아보겠습니다. 과인이 함께 고고! 이게 뭐야, 아빠? 점령 블록! 계단, 승강기 입구 등 유도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블록입니다. 장애인 마크가 있는 엘리베이터! 여러분,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셨나요? 튼튼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스텐 핸드레일과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라고 적힌 승강기 종류, 휠체어를 타고서도 편하게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층 버튼과 비상벨. 이 엘리베이터는 어떤 분들이 우선이신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요? 저기도 있어. 성형 블럭은 접근 반향을 유도하는 블럭, 점형 블럭은 위험한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두고 보니 정말 많네요. 아니, 이곳은 횡단보도? 횡단보도에 설치된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진행 방향과 신호 안내를 해줍니다. 바닥에는 역시나 점자 블럭과 LED 신호 유도 등이 설치되어 있네요. 고장 난 게 보이신다면 고장 신고 120 눌러주실 거죠. 와, 또 찾았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낮게 설치된 자동문 스위치입니다.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모두 있네요. 바닥에는 역시 점자 블럭이 있고요. 색깔 보자. 찢었다. 수없이 걸었던 곳인데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턱 없는 보도 블럭인데요. 바퀴가 달린 휠체어도 모두 편리하게 길을 건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 휙 지나가네요. 제일 잘 알려진 장애인 편의시설인 것 같은데요.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자, 우리 속도를 한번 더 내볼까요?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레일과 촉지 안내. 그 버튼마저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지요? 고장난 곳은 없는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어떤 용도인지, 어떤 분들이 우선인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여행하는 작곡가였습니다.